동두천 시는 어울림 이동문화 갤러리를 운영해 서각 작품 20점을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울림 이동문화 갤러리는 지난 2008년부터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지공예, 생활도예, 서예, 동양화 등 각종 분야의 작품들을 전시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왔으며 이번에는 중앙동 주민센터 서각교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기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생각처럼 호응이 좀 관심도가 떨어져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동사무소 쪽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좀 떨어져서 한발 정도 떨어져서 이제 좀 보시면 작품에 훼손이 안 되고 파손이 안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좀 되도록이면 좀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관공서, 내집 같은 편안한 청사 이미지 구축을 위해 어울림 이동문화 갤러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